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토론회 제1회 식민친진학자 논문 발표 원례 세미나 사회 겸 토론을 맡은 경기대학교의 장기영입니다. 국제 정치학에서 최초로 기획하는 친진학자 논문 발표 원례 세미나이기 때문에 뭐 기성 기, 어, 이, 이 친진학자 및 친일 신인 신진 회원인 자세대 학자들에게는 자신의 연구를 알릴 기회가 될 것이고 또 개성학자들에게는 또 많은 자극을 주고 배울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논문 발표는 세 분의 박사님께서 하시고 되어 있는데, 먼저, 전재성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님의 인사말을 듣고,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1회 신진학자 논문 발표 원례 세미나를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회원님들이 서로 만날 기회도 적고요. 또 특히 우리 신진학자 여러분들께서 활동하실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이 굉장히 줄어들어 있어서 앞으로 올해 매달 우리 신진학자님들의 논문 발표를 원례 세미나 형식으로 기획을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이사이신 경기대 장기영 교수께서 맡아서 굉장히 수고를 해주셨고요. 오늘은 그첫 회인데, 첫회 저희가 모셨는데, 안슬기 박사님, 백선우 박사님, 또 송경호 박사님,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1회 모임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 토론도 올해 국제정치학회 집행부에 참여하고 계시는 김혜경 교수님, 또 장기현 교수님, 이현미 박사님이 다 와주셔서, 이제 1회를 잘 꾸며 나갈 수 있게 되었고요. 바라건대는 이제 매월 같은 형태의 원리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새로 가입하고 계신 회원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신진학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정식 논문 발표라기보다는 학위 논문서부터 현재까지 활동하고 계신 여러 학술 작업들을 소개도 해주시고 또 같은 분야의 시니어 선생님들을 토론자로 만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호간에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기획한 것입니다. 그래서 논문 발표 자체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2회에서부터 여러 신진학자분들께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꼭그 발표 논문 숫자에 제한 없이 온라인 공간이니까요. 최대한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성 시니어 선생님들도 신진학자 여러분들의 최근의 연구 주제, 연구 동향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토론자로 참여를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같은 분야의 신진학자분들이 발표하시는 논문에 대해서 같이 토론 참여해 주시기를 또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 1회 논문 발표 세미나 공고가 나간 이후로 여러 회원님들께서 굉장히 좋은 기획이라고 격려의 말씀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회 회원의 이제 신진 회원님들에 대한 기대와 관심도 굉장히 높다는 것을 저희도 알게 되었고요. 또 앞으로도 올해뿐만 아니고 이런 기회가 계속 마련이 되어서 우리 신진학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은 연구와 발표 기회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토론도 그 논문 자체에 대한 발표 그 토론도 부탁을 물론 드리지만, 학계에서의 활동 방향 또각 분야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런 방향에 대한 조언도 해주시고, 앞으로의 리서치 어젠다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고요. 이게 아주 공식적인 논문 발표와 논문 자체에 대한 토론이라기보다는 그 필드에 대한 뭐 말씀을 나눌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잘 여러 측면에서 그 좋은 또 격려의 토론 말씀을 해주시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간 1회 원례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현장 참여가 안 되시더라도 나중에 저희 학회에서 녹화를 해서 업로드 할 거니까요. 이게 웹엑스 녹화 방식이라 그렇게 편리하진 않습니다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업로드되는 영상을 봐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오늘 그 신진학자 논문 발표 올레 세미나 이제 세 분의 박사님께서 이제 아주 인상적인 그 논문에 대해서 연구 현재 하시고 계시는 연구에 대해서 발표하기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 이게 그 온라인 회의다 보니까 이제 그 처음 이제 자신의 그 연구들을 이제 알리고 그런 그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현재 그 논문과 꼭 상관없더라도 이제 자신 그인이 하고 있는 분야라든지 뭐 어디 그 지금 소개 같은 것들을 좀한 3분 정도 안에서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15분에서 한 20분 이내에 그 발표를 하고 개별 그 논문에 대해서 한 15분 정도의 토론이 있고 그다음에 해당 논문에 대해서 자유롭게 뭐 조언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비판하시거나 그런 시간을 좀 갖고 Q&A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논문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조금 좀 빨리 끝나면은 끝나고서 좀 자유롭게 뭐 이게 비공식적으로 뭐 학계에 뭐 활동이라 학회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시간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처음 그 발표 순서가 이제 그 안슬기 박사님, 아주대기, 안슬기 박사님께서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발전, 미국 정부, 군부, 학계 내 주요 외교 안보 정책 연구자들 시각을 중심으로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짧게 자기 그 하고 있는 그뭐 연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고 발표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에 중국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안슬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사 논문은 방금 장기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발전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시기는 시진핑 출범 이후 5년 시기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2017년인데 사실상 2012년에 굉장히 이 해군 관련해서 많은 일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랴오닝 항공모함이 뭐 진수돼서 배치가 되었다든지 그다음에 센카쿠 디어이도 문제 그다음에 남중국해 문제들이 2012년에 대거 발생을 했기 때문에 좀 비교해 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2012년부터 17년으로 연구 범위를 잡았습니다. 저는 현재 지금 서경대학교에서 강의를 맡고 있고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에서 객원연구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중국 해군 현황, 그다음에 중국의 해양 안보, 그다음에 해양 영토 분쟁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준비하신 그 논문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면 네,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쉐어를 해도 될까요? 네네. 네, 제가 박사 논문 주제로 일단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발전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요. 사실상 중국의 이 군사 안보 영역의 특성상 자료 수집이나 확보가 조금 제약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자료를 중심으로 이 중국 해군 발전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부, 군부, 학계의 다양한 어떤 학자와 전문가들의 관점을 살펴보고 이들이 중국 해군 발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미국이 중국의 이 해군 발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살펴보면 중국의 이 해군 발전의 현황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논문은 Introduction이랑 Conclusion을 제외하고서 총 7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 서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연구의 배경적인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 일단 2012년 11월에 중국 공산당 제18차 당대회에서 중국이 공식적으로 이 해양 강국이라는 국가 전략 노선을 새롭게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러한 중국의 급속한 해군 굴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군 현대화 발전의 어떤 동인, 목적, 그다음에 주요 전력 현황에 대해서 연구를 가속화하고 있다라는 이런 배경 하에 중국 해군 이 발전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목적은 중국 해군의 발전 동향에 대한 이 미국의 다양한 어떤 학자와 전문가들의 관점을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해군 현대화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인 어떤 대응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연구 질문을 제기를 했는데, 미국이 왜 그러면 이렇게 중국의 해군 발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미국이 그럼 중국의 이 해군 발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뭐 이러한 어떤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이러한 질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뭐 미국의 다양한 어떤 학자와 전문가들의 담론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 것을 주요 연구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담론 연구 방법을 사용을 했고, 이를 통해서 중국 해군 현대화, 중국 해군력 증강에 대한 어떤 포괄적인 자료 분석, 그다음에 미국의 정군 학계의 어떤 다각적인 평가를 통해서 중국의 이 해군 발전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러한 미국의 인식과 평가 대응 방안을 분석함으로써 지금 현재 미중 간의 해양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경쟁의 현황과 향후 아태 지역 해양 질서의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어떤 이러한 미중 해양 경쟁 상황 하에서 한국이 어떠한 해양 전략을 설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도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본 연구 주제를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챕터 2 부분은 중국 해군력 증강 원인, 동인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요. 총네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이 영토 주권 수호를 위한 어떤 국내적인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해군력을 증강시켰다라고 보았고, 두 번째로는 이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 즉 A2AD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어떤 해군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인식에서 또 해군력을 증강을 시켰고, 세 번째로는 해양으로부터 중국이 지금 획득하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이익, 그다음에 이것을 확대를 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결국 해상교통로,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어떤 차원에서 해군력을 증강시킬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번째로는 지도부의 어떤 강력한 추진이 있었는데, 새롭게 이 출범한 시진핑 지도부가 이전 지도부와는 다르게 이 해양이라는 것을 어떤 하나의 전략적인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시진핑 지도부가 중국몽이라는 국가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이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군이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군력을 증강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챕터 3에서는 중국의 해군력 현황에 대해서 사실 얘기를 했는데, 4페이지와 5페이지에 표 4가지 정도로 이제 좀 정리를 했고, 데이터 수치를 조금 참고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추가를 했습니다.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과거에 비해서 전체 중국 인민해방군 안에 이 해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부 다 증가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해군 함정의 수량도 당연히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해군 안에 북해함대, 동해함대, 남해함대 이렇게 3대 함대가 있는데, 이 3대 함대에 어떠한 함정을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또그 함대가 갖고 있는 어떤 임무 수행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조금 체계화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데이터는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는 한계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이 인식하는 중국 해군의 어떤 가장 취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중국 해군이 아직까지는 육군과 공군과의 어떤
작전 능력, 그런 연합 작전 능력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라는 점을 뽑았고요. 그다음에 잠수함 기술이 발전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떤 대잠전을 수행하기에는 기술력이라든지 어떤 장비가 아직은 취약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전히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함정을 수입하고 있고, 기술력을 학습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어떤 자체적인 그런 기술력 개발 부분도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원거리 공격 능력도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2017년까지의 어떤 그 미국 측의 관점이기 때문에 또그 뒤부터는 다르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챕터 4에서는 중국의 이 해군력 증강에 대한 미국의 평가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의 이 해군력이, 중국의 해군력이 미국의 해군력과의 어떤 그 전력의 격차가 점점점 축소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력이 강화되는 것을 미 해군 측에서도 이제는 위협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A2AD 전략의 어떤 핵심 전력을 운용을 해서 미국의 접근을 원거리에서 저지하는 그런 능력이 강화되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항 해군을 통해서 원해 작전 능력을 강화시켰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사실상 근해 범위만을 전략 운용 범위로 했다면 지금은 원해로까지 확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측에서 봤을 때 중국이 지금 실행하고 있는 전략 중에 투 오션 스트래티지를 실행을 하고 있고, 여기서 투 오션이라는 것은 태평양과 인도양을 가리킨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도양이 여기에 추가됐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중국 해군의 활동 범위가 근해에서 원해로 확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챕터 5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대응 전략을 펼쳐야 되느냐에 대한 어떤 다양한 학자들과 전문가들의 논의를 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 아태 지역 국가들, 특히 전통적인 어떤 동맹국들, 그다음에 우호국들과의 방위 조약 체결을 공고화하고 강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의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 해군의 어떤 군사력을 증가시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논의도 제기가 되었습니다. 원래 2017년, 2018년을 기준으로 미국 해군이 함정이 보유하고 있는 척수가 300척이 되지 않는데, 이 함정 건조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2020년, 2046년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시켜서 355척으로 증가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고, 여기에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동의를 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또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군사 교리 작전들이 또 제안이 되었는데, 세 가지 정도로만 일단 대표적으로 써놨고, 공해 전투 전략, 연안 통제 전략, 거부적 억제 전략, 그세 가지 정도가 또 논의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해 전투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 상대의 전력을 추적하고 식별한 후에 바로 타격하고 좀 파괴하는 그런 좀 공격적인 전략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연안 통제 전략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근해 범위 내에서 중국 해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이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거부적 억제 전략 같은 경우에는 동맹국과 우방국들의 어떤 공동 방어 역량을 증강시켜서 중국에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챕터 6에서는 이 중국 해군 현대화에 대해서 미국의 정군 학계의 다양한 관점들이 어떠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했고, 다섯 가지 정도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이 이런 중국 해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은 미국이 이 해상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를 하고 그에 따른 어떤 이익을 보호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이 현 시점에서 미국의 어떤 해상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이 지금 인식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이러한 중국 해군 위협론이 제기가 되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특히나 미국이 가장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는 어떤 요소가 중국 해군이 갖고 있는 A2AD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전력과 기술력이다. 라는 점을 알 수가 있었고, 방금 얘기했듯이 대응 방안으로서 특히나 이런 군사 작전이나 전술들이 끊임없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 해군 발전에 대해서 미국 내부에서도 다양한 어떤 논쟁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논쟁 부분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의 이러한 해군력이 과연 미국의 해군력을 위협할 수준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각각의 어떤 관점들이 달랐는데, 특히나 군부 관계자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 중국 해군력과 미국 해군력의 전력 격차가 계속 축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위협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중국의 이 해군력 현대화의 수준이 한 50%를 웃도는 수준이기 때문에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술력이 부족하고 간부들이나 이 지휘관들의 어떤 실전 경험도 부족하다라는 그런 근거를 제시하면서 중국의 이 해군력이 미국 주도의 어떤 해양 질서를 위협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그러한 의견도 제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중국이 해군력을 증강시키는 어떤 최종 목적이 미국의 해양패권국의 지위를 도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여부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해군력을 증강시켰다라는 그러한 사실 자체에서는 대부분의 학자와 전문가들이 의견이 일치를 했지만 이러한 힘이 영향을 미치는 어떤 전략 운용 범위에 대해서 사실상 논쟁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사실 이 중국의 해군력 증강 목적이 미국의 이 해상패권국 지위 쟁탈이 아니기 때문에 전략 운용 범위가 서태평양으로 제한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다른 일부는 시진핑 지도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핵심 사업인 일대일로 사업 안에는 이 21세기 해양 실크로드가 결국에는 아프리카까지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를 다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해양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은 나중에 중국의 이러한 힘이 해양 패권국의 어떤 지위에 도전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냐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쟁도 발생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중국 해군이 갖고 있는 A2AD 전략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군사적인 방안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논쟁이 발생을 했는데, 제가 세 가지의 그 군사적 그 대응 방안을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각각의 이 공해전투 전략이라는 개념이 나왔을 때, 너무나 공격적인 어떤 전력이기 때문에 중국과 자칫 전면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제기를 했었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아서 이 개념은 결국 폐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고요. 연안 통제 전략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근해 지역에서의 어떤 중국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어떤 범위의 한계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부적 억제 같은 경우에는 동맹국과 우호국의 어떤 그런 방어 전력을 다 증강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적인 어떤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비용적인 소모 등등으로 인해서 현실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제기가 돼서 논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상 국제 공역에서의 접근과 기동을 위한 합동 개념이라는 새로운 어떤 개념이 또 나오게 돼서 채택을 하게 됐지만, 이건 말고도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어떤 전략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챕터 7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미국의
각계 다양한 학자와 전문가들의 평가가 사실 이 미국의 정부, 관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012년부터 2017년도까지이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 1기, 2기, 트럼프 행정부 시기 이렇게 해서 살펴보았고, 오바마 행정부 1기 시기에서 2기 시기로 넘어가면서 점차 중국을 경쟁자로 인식을 하게 되었고, 특히나 국방부 측에서 더욱더 중국을 이런 경쟁자로 인식을 하게 되었다라는 점, 그래서 중국 해군 위협론을 내세워서 중국에 대응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 시기로 넘어오면서 대중 강경 정책의 실행을 하게 되었고, 중국이 남중국해에서의 하는 모든 어떤 행위에 대해서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미국 관방에 중국 해군에 대한 어떤 견제가 강화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와 전문가들이 제기한 그런 어떤 관점들과 어떤 논의들을 취합을 해서 미국 그 정부에서도 어떤 조치들을 많이 취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동맹국과 5국과의 어떤 방위 협력을 강화를 했고, 그다음에 미 해군의 예산의 비중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17년까지 미국 해군의 그 예산이 매년 계속 증가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2년에 미국 국방부에서 전략 능력국을 설립을 함으로써 어떤 최신식 항법 기술이라든지 무인 체계 와 같은 그런 기술력을 개발하는 목적하에 단독으로 이렇게 기관을 설립했다라는 것, 그다음에 아태 지역 내에서의 어떤 주둔하고 있는 병력의 규모를 실질적으로 증가를 시키는데, 아태 지역에 배치되어 있던 함정 50척에서 65척까지 조금씩 점차적으로 증가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 시진핑 지도부가 중국 몽이라는 어떤 국가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세계 최고 수준의 어떤 군사력을 보유해야 된다라는 점. 그래서 강국몽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지도부가 이전 지도부와는 좀 다르게, 원래 이전 지도부들 같은 경우에는 집권 이후에 바로 이 육군 정구를 제일 먼저 시찰을 해왔는데, 시진핑 주석은 집권 이후에 바로 해군 기지를 방문을 했다라는 점에서 이 해군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강대국이 해군력을 증강시켰다라는 것은 결국에 기존의 해양 패권국, 그다음에 기존의 어떤 해양 질서에 도전하는 것으로 가다 인식을 해왔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도 이러한 중국 해군의 발전 현황을 파악하는 어떤 이유가 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이 현재 갖고 있는 해상 패권국으로서의 그 지위에 대해서 중국이 계속 도전하고 있는 어떤 행위들, 그다음에 미국 주도의 어떤 세계 해양 질서 재편 가능성, 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또 중국이 지속적으로 지금과 같이 빠른 속도로 해군력을 강화를 하게 된다면 한국 포함해서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같이 자신의 어떤 자국의 해군력을 증강시킬 수도 있고, 혹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의 힘을 빌리고자 어떤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결국에는 아태 지역 내에서의 어떤 미국 주도의 해양 질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중국의 의도를 더욱 강화시켜줌으로써 미중 간의 어떤 해상 패권 경쟁이 지금은 서태평양을 중심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결론을 도출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그 미중 패권 경쟁이 뭐 치열해진 상황에서 시적절하고 또 무엇보다도 양국 간에 이 중국 해군력의 상승을 중점으로 위협 인식 같은 것들을 또 보여주셔서 개인적으로 되게 흥미 있는 논문에 대해서 매경 교수님께서
제가 할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명지전문대 김혜경입니다. 신진학자들 발표 플랫폼 만들어주신 전재성 교수님과 장기원 교수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첫 번째 발표회에 토론자로 참여하게 될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안세기 박사님, 사실 중국에서 군사 문제를 가지고 논문을 쓰는 게 쉽지 않다라는 점을 저도 이제 잘 아는데, 엄청 많이 고생을 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실 제가 잘 몰라요. 군 쪽에 대해서는. 그래서 인민해방군, 육군, 공군, 해군 다 마찬가지로 잘 모르는데, 박사님 이제 박사 논문 요약문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박사 논문의 풀 페이퍼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제가 읽으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좀덜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논리를 설명한다기보다는 논문을 요약을 해주신 거라서. 그래서 저는 이제 발표문을 읽으면서 제가 궁금한 점들을 이렇게 질문하면서 제가 저의 토론을 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제가 질문을 하는 부분들을 이제 박사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지만 대답을 하시면서 아마 박사님의 논문을 조금 더 재미있는 부분을 소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이제 먼저 첫 번째는 박사님의 논문의 리서치 퀘스천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가 미국은 왜 중국의 해군 발전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는가예요. 근데 이제 정말로 미국이 중국의 인민해방군 중에서 해군 발전에만 집중적으로 더 연구하는가 이게 또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박사님 발표문을 보면 아마도 이제 왜냐하면 중국의 해군력 증강의 원인에 이거 영토 주권소 A2AD 실행을 위한 필요 조건, 해상 통로 보호, 지도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이 해군력을 발전시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익이 충돌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일부 대답이 된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같이 연결해서, 3장에서 이제 박사님이 표를 여러 개를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중국 해군력 현황 및 한계, 이제 3장 그 제목에서 보여주는 표 1을 보면, 표 1은 중국 인민해방군 연도별 병력 규모하고, 표 2는 병력 비율이에요. 살펴보면 이제 박사님 발표하실 때도 그렇고 이제 발표문에도 그렇고 85년, 그러니까 1980년대 중반에 중국이 군 현대화를 추진하려고 시작하는 시기에 비해서는 당연히 병력과 규모가 이제 증가했죠. 비율도 높아지고. 근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기서 이제 아마 덩샤오핑 시기부터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시기가. 근데 조금 육군, 공군, 해군을 좀 비교해서 살펴보면 80년 육군의 병력 규모를 먼저 보면 80년대 중반부터 후진타오 집권 시기까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요. 시진핑 시기에는 유지합니다, 이 병력 규모가. 근데 병력 비율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례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후진타오 집권 말기에 조금 증가하다가 시진핑 시기에 감소해요. 육군 병력 규모는. 공군은 오히려 후진타오 집권 시기까지 병력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시진핑 시기에 증가합니다. 병력 비율은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장쩌민 시기 집권 말기부터 증가하고 감소했다가 시진핑 집권 시기에 증가해요. 그런데 오히려 해군 같은 경우에는 병력 규모는 장쩌민 집권 시기까지는 감소하다가 후진타오 집권 시기부터는 증가하고 시진핑 시기에는 오히려 감소합니다.
병력 비율도 유사해요. 시진핑 시기에 오히려 비율이 감소하는 거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80년대 초반과 지금의 시기를 비교하면 중국의 경제력도 상당히 이제 컸고 모든 분야에서 사실 지금 미국과 지금 이제 이렇게 막 경쟁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그 증가됐고 비율도 증가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게 이좀 조금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해군 특히 해군력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공군력도 있고 해군력도 있는데 그래서 그 이제 그 연구 질문 자체가 그래서 같이 요 이제 병력과 병력 비율을 비교하시면서 이렇게 조금 더 설명하실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이제 이 해군력이라고 하는 게 병력과 병력 비율만 놓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이제 그 뒤에 하시는 무기나 뭐 함대 전력 이런 것까지 같이 함께 살펴보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조금 더 박사님의 논문을 이제 소개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표사를 보면 중국은 항공모함을 1대 보유하고 있어요. 그 함대를 북해 함대에다 배치해 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이 해군력을 발전시키는 원인이 영토 주권 수호 A2AD 실행, 해상 보호, 교통로 보호, 지도부의 강력한 추진이에요. 근데 이제 그 지도부의 강력한 추진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그 영토 분쟁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그 원유나 해상 교통로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왜 중국이 북해함대에 항공모함을 배치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좀 동중국해나 남중국해 쪽으로, 그러니까 뭐죠? 남해함대나 동해함대 쪽으로 이동을 시켜도 될것 같은데, 왜 그러고 있는 건지 또 제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이렇게 아마도 여기에 이제 담지 못하고 있지, 박사님 논문에는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이제 그세 번째 질문은 이제 중국 해군력에 대해서 미국의 정군 학계의 관점을 다섯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하고 계세요. 특징을.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두 번째 이제 박사님께서 중국은 현 시점에서 미국의 해상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라고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이게 미국의 정군 학계에서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에 논쟁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후반부에 설명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것도 함께 어떤 식의 이제 그 논쟁이 같이 벌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좀 재미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 그 6장에서 그 중국 해군력 증강과 이게 이제 미국의 영향 부분에 그 박사님이 자체 정리해서 표로 정리해 둔게 있거든요. 표에 그 박사님이 중국 해양력의 특성을 공세적이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안 박사님이 중국 해양력의 특성이 공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견에 반대하는 건 아니고, 2010년을 전후로 남동중국해에서 중국의 행태가 굉장히 공세적으로 변화했다라고 하는 평가는 매우 일반적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공세적이라고 하는 이 평가는 미국의 정군 학계의 평가라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요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그 표를 좀 살펴보면, 중국의 해양에 대한 인식이나 중국의 그 사상 유래나 운영 범위나 목적이나 개념적 의미를 설명하시는 부분은 대단히 방어적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여기에 공세적인 뭐 이제 그 특징을 설명하는 것과 예를 들면 목적이 해양에서의 장기적 평화 유지예요. 네, 박사님 여기 이제 여기 표인데 그 다음에 개념적 의미도 해양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냥 요그 박사님이 정리해 두신
이 부분은 그리고 중국 특색의 해양력이고 경제적 대국을 위한 경제적 이익 확보를 강조한다라는 거죠. 군사적인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요 자체의 해석은 굉장히 방어적인 것 같은데, 그 밑에 이제 특성을 공세적인 성격.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가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좀 궁금한, 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챕터로 가서 그 중국 해군 발전에 대해서 미국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미국이 해군 예산 비중을 늘렸고, 2012년에 미 국방부의 전략 능력국을 설립했다라고 이제 여기에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전략 능력국이 주로 해군력 증강을 위주로 운영되는 조직인 것인지, 또 2012년에 설립돼서 중국 해군 발전을 견제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조치가 실행됐는지, 지금도 실행되고 있는 뭐 견제 조치가 있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조금 이제 미중의 갈등이 어느 정도인지, 뭐 실제로 이제 최근에 그 이렇게 미중 카르텔 책 쓰신 박홍서 박사 같은 경우에는 뭐 남중국해에서 미군이 이렇게 서로 함대가 출동해가지고 서로 너네 저밥 먹었냐 뭐 이런 교신을 하는 정도로 굉장히 평화롭게 그 언론 보도와는 다르게 이렇다라고 하는 얘기도 이렇게 책에 쓰시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게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전재승 교수님께서 처음에 이제 그 말씀하시면서 이제 박사님들이 이제 그 논문을 마치시고 학위를 받으시고 한국에서 향후 활동하면서 이제 어떤 주제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이제 곁들여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 이제 박사님의 연구 논문 아니 그 논문 그 발표문을 보면서 요약문을 보면서 미국의 정부와 군과 학계의 이제 평가들을 논문으로 쓰셨는데, 그 덧붙여서 앞으로 향후 논문에는 이 부분에 대한 중국의 평가는 어떤지, 그각 평가별로 이렇게 하시면 어떨지, 뭐 이렇게 미국 평가에 대한 중국의 재평가나, 혹은 발표 과정에서 2017년까지 그 미국이 중국 해군력에 대한 평가와 그 이후는 다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비교를 좀 하시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시면 조금 더 이제 그 박사님 연구 논문을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한 건그 이렇게 이 주제를 정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 제가 되게 궁금하고요.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게 무기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또한 가지는 좀, 이 논문을 발표했을 때, 이 지도 교수 이하 그 박사 논문 발표회에서 그 디펜스 하는 그 자리에서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 중국 그 교수님들이 어떤 질문을 해서 이제 박사님한테 이거를 알고 싶어 하는 게 어떤 거였는지 그것도 좀 궁금했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혜경 교수님의 정말 꼼꼼한 코멘트였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약간 안승기 박사님이 좀 대답한 시간을 갖고요. 그다음에 연구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혹시 그 질문 있으면 질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김혜경 박사님 너무 세심하게 다 봐주시고 질문도 많아서 제가 다 답변을 할수 있을지도 약간 걱정이 되는데, 하나하나씩 조금 답변을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일단 항공모함, 그첫 번째 항공모함의 랴오닝함 항공모함인데, 이것을 북해함대에 배치했는데 왜 여기에다 배치를 하게 됐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북해함대는
수도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 국경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3대 함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첫 번째로 사실상 이 항공모함이 건조가 됐기 때문에, 수도 방어를 위해서 이 북해함대에 배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산동호 항공모함, 이 배치가 이제 남해함대에 배치가 되었는데, 이 남해함대에 배치가 됐다는 것 자체가 남중국해를 관할하고 있는 이 남해함대의 임무 수행을 좀더 강력하게 하기 위한 어떤 조치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에서, 이 미국의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꼭 해군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었냐에서 첫 번째 그 연구 질문이 왜 미국이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연구 배경을 서론 부분에 그 챕터 1에서 정리를 좀 하면서, 사실상 많은 그 중국의 다양한 학자들, 싱크탱크 내부에 있는 학자들, 전문가들을 거의 많이 분석을 했고요. 그들 중에서 이 해군 쪽을 연구하는 그 전문가들도 당연히 계시고, 그 다음에 중국 연구만을 원래는 하셨다가 해군 쪽으로, 해군 아니면은 해양, 중국의 해양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도 많으셨기 때문에, 왜 이분들이 중국 연구를 하다가 갑자기 중국의 이 해양 영토 분쟁이라든지 해군력 강화 연구로 전환을 하셨지라는 그러한 어떤 거를 살펴보다가, 사실 이 미국이 이 중국의 해군력 강화에 굉장히 연구를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실상 수치로도 박사 논문에는 적혀 있는데, 싱크탱크별로 전문가들이 중국 해군에 대해서 혹은 해양 영토 분쟁에 대해서 논문을 어느 정도, 2012년부터 2017년도까지 어느 정도 발표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치로 정리를 했고, 그것을 보면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를 살펴보면 점점점점 그것에 대한 어떤 발표 자료라든지 논문들이 증가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결론 도출을 했기 때문에, 제가 미국 측이 이러한 중국 해군 발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연구 배경으로 삼았습니다. 다음에 또 중국 이 논문 주제를 사실상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지도 교수님의 많은 어떤 반대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있었고, 제가 이 논문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사실 석사 논문 때문이었는데, 석사 논문을 제가 2014년에 디펜스를 하게 되었고, 이 석사 논문 주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2014년이 어떻게 보면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지 100주년이 되는 그 시기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써볼까라고 지도 교수님과 이제 논의를 한 끝에, 영국과 독일 간의 어떤 경쟁 구도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독일이 해군력을 증강시켰기 때문에 당시에 그 해상 패권국이었던 영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었다라는 부분에서, 결국에는 1차 세계대전 발발 원인 중에 하나 로서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논문을 썼기 때문에, 박사 논문 주제로 어떤 그 기존의 강대국이 해군력을 증강시킴으로써 기존의 어떤 해상 패권국에게 안보적인 어떤 위협을 줄수 있지 않을까. 그게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나타나는 양상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본 연구 주제를 설정을 하게 되었고요. 디펜스 과정에서는 사실 많은 교수님들이 사실 자료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었는데, 제가 미국의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봤고, 결국에는 어떤 데이터 수치 이런 것은 정확하지 않고 중국 측에서도 사실 정확하게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 측의 자료를 많이 봤다라는 거에 있어서
괜찮다라고 또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졸업을 할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논문에 대해서, 연구에 대해서, 안승기 박사님 연구에 대해서 짧게 뭐 건설적인 코멘트라든지 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한두 분만 받고 시간이 저희가 없기 때문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뭐 제안이 있으신지요? 글쎄요, 뭐 그냥 한 가지만 덧붙여서 제안 겸, 네. 코멘트인데요. 너무 저 중요한 주제를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미중 전략 경쟁이 군사 부분으로까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는 뭐 학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김혜영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중국 군사에 대한 굉장히 많은 연구가 국내에 필요한 지금 상황에서 이제 안 박사님의 연구는 굉장히 귀중한 연구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주제 관련해서는 한국이 중국의 군사 또는 해양력을 보는 시각이 얼마나 미국의 렌즈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중국 연구자들이나 또는 중국의 인사들이 한국의 중국을 보는 관점은 너무 미국식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연구에서 미국이 중국의 군사를 보는 방식을 이제 깊이 연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중국 군사관, 중국 분석은 어떤 상황인지 혹시 오셔서 느끼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런 면에서 이제 국내의 중국 군사 연구에 대해서 연구 방향이나 또 동료 연구자들의 연구 방향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느끼신 바가 있으시면 다른 우리 학회 회원들을 위해서도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중국이 해군력을 증강을 시키고 있고 이에 또 대응해서 일본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군력을 증강을 시키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사실상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반응이 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좀 우리가 뭐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 그 발전 속도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어떤 방어 능력을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군 측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이제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경항 공모함을 추진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한국 해군력 증강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넉넉치 않아서 세 분이 발표가 예정이어서 그러면은 제가 저 개인적으로도 안승기 박사님에 대해서 그 질문이나 그런 게 있는데 그 나중에 조금 이후에 제가 좀 전달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 그 백선우 박사님, Axis of Nuclear Evil, U.S. Counter Proliferation Efforts Against Libya and North Korea라는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한 15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면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의 백선우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Axis of Nuclear Evil, US Nuclear Counterproliferation Against Libya and North Korea입니다. 저는 이제 이 논문으로 2020년 2월에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현재는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BK21 사업단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뉴클리어 시큐리티 그리고 동맹 정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발표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제시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비아와 북한 모두 꽤 오랜 기간 동안 미국의 카운터 프로리퍼레이션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그 결과는 사뭇 다릅니다. 리비아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한 반면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추구해서 지금 거의 사실상의 핵무장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의 연구 질문은 왜 리비아를 대상으로 했던 미국의 카운터 프로리퍼레이션은 성공했던 반면 북한을 대상으로 했던 미국의 카운터 프로리퍼레이션은 실패했는가입니다. 저는 그 해답을 리비아와 북한 그리고 미국 간의 적대적인 관계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리비아와 북한 그리고 미국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호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리비아와 북한은 미국이 자국이 핵무기를 포기했을 경우에 제공하기로 약속했던 각종 긍정적인 보상을 과연 끝까지 제공할지에 대해서 큰 의심을 가지고 있었고, 반면에 미국은 리비아와 북한이 정말로 핵을 포기할 의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불안했습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카운터 프로리퍼레이션을 위해서는 상호 두 국가 간에 존재하고 있는 상호 불신을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본 논문에서는 상호 불신을 낮출 수 있는 두 가지 요인으로 첫 번째는 크레더블 개런터의 존재, 두 번째는 공통의 위협에 대한 협력을 꼽았습니다. 제 논문의 주장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리비아의 경우에는 영국이 크레더블 개런터로서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상호 불신을 낮추는데 미국과 리비아 간의 상호 불신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를 하였다는 것이고, 북한은 이 영국과 같이 크레더블 개런터로서 역할했던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미 간 상호 불신을 낮추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소인 공통의 위협에 대한 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비아의 경우에는 미국과 테러리즘에 대한 테러리즘 위협에 공통으로 대응을 하면서 상호 불신을 낮출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반면, 북한은 이러한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먼저 그 크레더블 개런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크레더블 개런터가 되기 위해서는 이 개런터가 되기 위한 willingness 그리고 개런터로서 활동할 수 있는 capability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리비아의 경우에는 영국이 이 willingness와 capability를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먼저 willingness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은 크게 두 가지 willingness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willingness입니다. 영국은 그 리비아의 오일과 그 가스 인더스트리로부터 더큰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었는데, 미국이 주도하는 또 미국 독자적인 경제 제재 등으로 인해서 더 이상 활발하게 미국 리비아로부터 이런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 제재를 제거함으로써 다시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강력한 경제적 유인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인 윌링니스입니다. 유럽 내 상당수 많은 국가들이 리비아로부터 수입하는 원유에 자국의 에너지를 의존하고 있었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미국 주도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이런 수입 길이 많이 막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영국은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유럽 국가 내에서 다시 한번 지도자 국가로서의 지위를 재건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capability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은 리비아가 미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신을 낮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영국이 자국이 스스로 리비아에 대해서 Positive Security Guarantee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은 그 리비아와 Joint Letter on Peace and Security라는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약속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리비아가 어떤 공격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 그리고 리비아의 Conventional Defense Capability를 강화하는 부분, 그리고 리비아가 핵무기 공격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 Security Council을 통해서 즉각적인 어떤 조치를 취해주겠다 하는 부분들의 내용을 약속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은 그 미국
리비아를 상대로 그 미국으로부터의 네거티브 시큐리티 개런티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영국이 미국으로부터 이제 리비아가 핵을 포기했을 시 리비아가 계속 주장하고 원해왔던 양국 관계 정상화를 받아들여 줄 것을 제안했고, 미국은 이러한 영국의 제안을 2002년 캠프 데이비드에서 양국 정상이 만났을 때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또한 non intervention의 형태로 그 리비아 레짐에 대한 서바이벌을 보장할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보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영국은 미국이 리비아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불신도 낮추어 줄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지속적으로 미국을 상대로 리비아가 진정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있음을 여러 차례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원인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영국과 리비아가 굉장히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양국 관계가 잠시 공식적으로는 공식적인 관계가 단절돼 어떤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공식적인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에도 영국은 그 비공식적인 채널을 계속 리비아와 관계에서 유지를 하면서 리비아 정부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국과 미국 사이의 특별한 동맹 관계를 들수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은 굉장히 가까운 동맹 국가 사이로서 미국의 입장에서 영국이 이야기하는 리비아에 대한 어떤 주장, 이야기들이 굉장히 신빙성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영국은 미국이 리비아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불신을 낮추어 줄수 있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공통의 덕에 대한 협력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미국과 리비아 모두에게 이 테러리즘으로부터 오는 위협은 가장 강력한 안보 위협이었습니다. 리비아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이후로부터 그 LIFG나 AQIM과 같은 테러 집단들이 리비아 정부, 카다피 레짐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굉장히 큰 안보 위협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테러 집단들을 소탕할 수 있는 충분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우리 모두가 다잘 알다시피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 테러 집단들을 소탕하기 위한 각국의 그 여러 가지 노력을 펼쳤는데, 이러한 노력들이 썩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근본적인 원인에는 이 테러 집단에 대한 어떤 정보의 부족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리비아와 미국은 서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리비아의 경우에는 미국이 원했던 주요 테러 집단이나 인물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함으로써 미국에 협력하였고, 미국의 경우에는 아직 리비아 영토 내에 남아있던 각종 그 테러 집단들, LIFG 같은 테러 집단을 포함한 각종 테러리스트 집단들을 소탕함으로써 리비아에 협력하였습니다. 이러한 테러리즘에 대한 협력 이후에 실질적인 리비아의 카운터 프로리퍼레이션에 대한 협상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이 공통의 위협에 대해서 양국이 협력한 요 부분이 상호간의 불신을 낮추고 성공적인 디뉴클리어라이제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북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이제 크레더블 개런터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중국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것을 많은 국가로부터 기대받았습니다만, 사실 중국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굉장히 여러 차례 중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카운터 프로리퍼레이션 과정에 좀 참여해줄 것을 기대하였습니다만, 중국은 단지 육자회담에서 그 중재자 역할 정도만 하는 것 이외에 그보다 더큰 이상의 역할을 맡는 것을 거부해왔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 따라서 이 문제는 미국과 북한이 직접적으로 양자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중국은 역시 케이퍼빌리티도 갖추고 있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케이퍼빌리티, 불신이라는 것을 낮추어주기에는 그 중국의 역할이라는 것이 굉장히 역부족이었는데요. 저는 그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이
이라는 국가가 북한의 입장에서 그렇게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북한의 고위 관계자들은 반복해서 여러 차례 그 중국이 북한의 어떤 행동이나 정책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점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그 미국의 입장에서도 별로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되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는 뭐 국제 정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 또는 뭐 국내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인해서 항상 업앤다운이 있어 왔는데요. 이렇게 변동하는 양국 간의 관계는 북한의 입장으로 하여금 중국이 이야기하는 중국을 통한 미국의 개런티나 인듀스먼트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데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던 어떠한 불신에 대해서도 중국이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북한의 의도,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중국조차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이제 고위 관계자들은 북한의 핵 문제,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실 많이 알지 못한다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미국 역시 중국이 이야기하는 북한의 속내, 북한의 의도라는 것들을 100%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 북한과 미국은 어떤 공통의 적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공통의 적의 위협에 대항하면서 서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지 못했는데요. 사실 9.11 이후에 이러한 그 북한과 테러 단체들에 대항해서 협력해야 한다라는 움직임이 그 미국 국무부 내에서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만 미국 강경파들에 의해서 이러한 제안이 거절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협력이 불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북한의 안보에 가장 큰 위협으로 작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측면들이 북한과 미국이 어떤 제3의 공통의 위협에 대해서 협력하지 못하도록 막는 큰 장애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한 기존 경쟁 가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경쟁 가설은 positive inducement를 강조한 explanation들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리비아의 counter proliferation이 성공했던 이유는 미국이 어떤 긍정적인 보상을 제공했기 때문이고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이 부정적인 negative sanction 위주로의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100% 설득력을 얻을 수 없는 이유는 다음에 있습니다. 먼저 리비아의 경우에 미국이 어떠한 인듀스먼트를 제공할지, 과연 이러한 인듀스먼트를 제공을 끝까지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이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인듀스먼트를 제공했다, 그것만으로는 리비아의 카운터 프로리퍼레이션을 설명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실 북한에 대해서도 미국이 두 차례나 그 조약을 맺으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했을지 어떠한 보상을 제공하겠다고 이미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듀스먼트를 제공하겠다라는 약속이 실질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단순히 인듀스먼트를 제공한다는 것만으로는 이두 국가의 서로 다른 비핵화 결과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설명드릴 경쟁 가설은 political economy 측면에 초점을 맞춘 가설들입니다. 이러한 가설들에 의하면 리비아의 counter proliferation이 가능했던 이유는 리비아가 글로벌 이코노믹 시장 경제에 합류하고자 하는 강한 내부적인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고 반면에 북한의 경우에는 스스로 자급자족하는 어타키 이코노믹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코노믹 생션 같은 것들을 가했을 때 별로 효과가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그러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들 역시 충분하게 두 사례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두 국가 모두에게 이코노믹 생션을 어느 정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두 국가의 서로 다른 결과를 이끌어낸 것은 파지티브 인듀스먼트나 밀리터리 스트렛이나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 팔리시 옵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팔리시 옵션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큰 쇼트커밍으로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주장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리비아와 북한이 서로 다른 비핵화 결과를 맞은 이유는 리비아의 경우에는 영국이라는 willingness와 capability를 모두 가지고 있는 credible guarantor가 있었기 때문, 그리고 두 국가가 공통의 적인 테러리즘에 대항해서 협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양 국가 간에 존재했던 상호 불신을 낮출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고요. 반면에 북한의 경우에는 이러한 두 요소가 모두 존재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 사이에 존재했던 상호 불신을 낮추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주장은 이란의 핵 위기의 핵 위기 사태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란의 경우에도 저는 크레더블 개런터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영국이 EU3라고 해서 미국과 이란 사이의 협상을 중재하는 역할을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사실 이러한 국가들이 리비아 사례에서 영국처럼 실질적으로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생각합니다. 또 이제 이란과 미국 역시 공통의 위협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도 상호 간의 불신을 낮추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점이 결국에 이란 핵 문제가 여태까지 잘 해결되지 못하고 지속되어 있는 원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딱 15분 지켜주셔서 좀더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논문을 이게 토론하게 하기로 되어 있고요. 네, 박선우 박사님 이 논문을 읽으면서 이제 좋았던 것은 처음 이제 읽어서 이그 리서치 퀘스천 연구 질문이 되게 명확하고 또 시의적절한 주제일 뿐, 그러니까 정책적인 함의가 높은 질문일 뿐만 아니라 또 이론적으로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해서, 좋았고, 또 무엇보다도 주장이 간결하다는 것은 그만큼 간결한 주장을 그러니까 전개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사실 제 경험으로서는 뭔가 자신이 없거나 그럴 때 이제 내 주장이 복잡해지는데, 뭔가 좀 확신이 있고 좀이 논리 전개가 조금 분명할 때좀좀더 간결한 그런 주장을 할수 있는 것 같은데, 논문 전체에서 이그 발표에서도 이제 드러났듯이 강한 주장이 있었고 이 정책적 이론적 함의가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토마스 쉐링이 이제 1966년에 암젠 인플루언스라는 그런 책을 쓰고 거기서 이제 컴펠런스와 디터런스를 이제 처음 구분하고 이제 뭐이 디터런스 연구도 많아졌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 컴펠런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연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터런스는 이제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컴펠런스는 뭔가 하고 있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라서 훨씬 더 어려운 그런 부분이고, 현재 하고 있는 게 지금 그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비핵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컴펠런스에 이제 해당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훨씬 더 어려운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리비아에서는 왜 그게 이제 성공하고 이 북한에서는 그게 성공하지 못하는가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백승호 박사님께서 이제 나름대로 이 본인의 그 주장을 이제 전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credible guarantor와 이 공동의 적에 대한 어떤 이 적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고 있고요. 이제 그 credible guarantor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credible guarantor라고 하는 이 믿음직한 뭐 보증하는 사람, 뭐 보증하는 국가인지가 될 텐데, 이 비핵화하는 문제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말씀하셨듯이 디스트러스트 문제, 불신의 상호 간의 불신의 문제가 이제 가장 클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문제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국가가 재래식 그 무기에서 열세인 국가가 핵을 가지고 있는데 핵을 비핵화했을 경우에 과연 이제 내가 그만큼 안보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가 있을 것인가, 또는 상대 국가가 미국이 그만큼 이제 제공해 준다는 그런 대가에 대해서 과연 제공해 줄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큰 관건인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이제 그 이론적인 그런 맥락에서 잘 전개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내전 쪽에서 이제 그 논문을 써서 이 내전 쪽에서 이런 그 크레더블 개런트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주장했던 사람 일찍이 이 바바라 월터라는 사람이 이제 그 학자가 이 반군과 이제 정부군 사이에서 어떤 언제 이 어그리먼트가 이루어지느냐 얘기할 때 반군의 입장에서는 이제 무장 해제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정부군이 이제 배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되게 불안한데 힘 있는 국가가 그거를 여기서 이제 그 백선우 박사님께 얘기하는 크레더블 개런터죠. 힘 있는 국가가 그걸 보증해주고 그다음에 조약 안에서 명시적으로 힘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를 분명하게 그 했을 경우에 훨씬 이제 반군의 그 불안한 마음들 이 디스트러스라고 얘기하는 그 불신이 해소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조금 연계를 지어서 이론화하실 때 하시면 더 훨씬 더이 논문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이 더살것 같다는 생각이 더 들고요. 아울려서 물론 이제 그 크레더블 개런터가 이제 미디에이션과 조금 단순한 미디에이션의 개념을 좀 넘어서는 좀 적극적인 그 분쟁에 대해서 이 카운터 프롤리퍼레이션 행위에 대해서 활동하는 국가가 될 텐데 이 미디에이션 그러니까 그런 크레더블 개런터를 포함한 그런 그 통칭해서 우리가 이제 그냥 미디에이션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연구들이 되게 그 학계에 이제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맥락에서 보면은 지금 그 북한이나 리비아에게 친한 어떤 크레더블 개런터가 효과적이냐 아니면 미국에게 친한 프로 유에스인 개런터가 더 훨씬 더 분쟁 이 카운터 프로리퍼레이션 에포트 과정에서 효과적이냐 아니면 뉴트럴한 중립적인 그런 그 개런터가 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뭐, 미디에이션 연구에서도 그런 부분이 학계에서 계속 이제 엄청나게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연계해서 만약에 이그 카운터 프로리퍼레이션 과정에서 크레더블 개런터가 어떤 유형의 개런터가 훨씬 더 효과적인지를 만약에 이제 뭐이 논문이 아니고 후속 연구에서라도 그런 것들을 조금 전개해 나간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양 국가 전략,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초강대국이고 핵을 가진 이 리비아나 뭐 노스코리아 뭐 이런 게 있다면은 이 상호 간의 어떤 그 디스트러스트가 심각한, 뮤추얼 디스트러스트가 심각한 이 상황에서 어떤 유형의 개런터가 왔을 때 효과적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3자가 개입할 때, 그게 이제 상황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리비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미국의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을 이제 발전을 끝낸 상황이고, 리비아는 그전 단계, 그 정도의 미국에게 타격을 입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크레더블 개런터가 개입할 수 있는 조건, 이 그러니까 셀렉션 메커니즘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느 조건에서 개입했을까? 단순하게 리비아와 노스코리아를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은 그 안에 들여다보면은 물론 이제 그 크레더블 개런터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어떤 그 조건 여건에서 개입할 때 효과적이냐.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 말씀드린 것은 이 크레더블 개런터의 유형, 누구 어느 쪽에 좀더 가까운지 또는 그리고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떤 맥락에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그 끌고 갈 수, 이론적으로 끌고 갈수 있다면 훨씬 더 논문의 이론적인 부분이 더살것 같고요. 또 후속 연구에서도 그런 부분을 조금 하게 되면 새로운 연구로도 이제 될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이제 네 번째로는 그 논문의 이제 두 번째 장 보통 우리가 이제 보통 논문의 그첫 번째 그 인트로에서는 그이 문제가 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두 번째 장에서는 보통 이제 이 기존의 연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기존의 연구가 무엇이 좀 부족한가를 좀 이제 설명하는 것이 지금 현재 그 논문 구조상 그게 이제 좀 일반적인 것 같은데 제일 마지막에 이제 두 가지 뭐그그이 연구를 하고 그 부분은 조금 좀 앞쪽을 좀 바꾸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설명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존 연구 그 백선우 박사님 그 토론을 맡아서 제가 이제 조금 한번 이 분야에 대해서 한번 좀 조사를 해봤는데 많은 부분이 또 이게 선행 연구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사님의 연구에서는 뭐 이제 그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다루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 국가 지금 현재는 국가 레벨 단위의 이제 분석인데
스트롱 리더냐 아니냐, 뭐그 리더의 유형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핵무기 획득이라든지 뭐 그런 과정에서 분석하는 뭐 웨이나 윅스 같은 그 연구가 있고, 유명한 사람 이제 그 저도 이제 뭐그 한두 번 만났지만은 포만이나 호로위츠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또 이제 지도자의 중심을 두고 과거 이제 그 반란에 참여했던 지도자라면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핵무기에 대해서 훨씬 더 집착하는 뭐 경향이 있다 뭐 그런 연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박사님께서 이제 그 솔링겐 그 연구를 마지막에 좀 설거 경제적인 것 부분을 좀 설명하셨지만 이게 엘리트 코올리션인 것 같아요. 그 안에 그 국가 내에서 엘리트 연합이 뭐 경제적인 어떤 그 이득을 또 추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도메스틱 팔러틱스를 좀 보는 그런 연구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그 국가 국내 정치에서 어떤 국가가 이그 핵을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지 또 아니면 좀 용이하게 하는지 그런 것들도 후속 연구에서 조금 더 다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뭐이이 연구랑 조금 관련이 있는 연구는 코건이라든지 뭐 코건이나 뭐저 제가 지금 기억 안 나지만 그런 그 2010년대 초반에 나온 연구들이 이 잠재적인 확산자가 핵 확산자가 이제 안보 보장 스폰서가 이제 스폰서에 의지할 때 이제 강압적 도구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제 된다. 뭐 그런 연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credible guarantor라고 하는 그 연구 지금 현재 그 주장, 핵심 주장 그 부분과 연계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하고 또 그런 학자들의 주장과 이 연구가 어떻게 좀 차별점이 있는지 그것들을 좀 명확히 한다면은 훨씬 더 나중에 뭐 저널에 토하거나 뭐 이럴 때도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정책적 함의에 대해서 이제 전 질문이 이제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제 이 북한 문제, 북한 비핵화를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크레더블 개런터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중국의 역할을 강조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제3의 어떤 크레더블 개런터를 찾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정책적 함의 이 부분에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훨씬 그 향후에도 이 리서치 아젠다가 훨씬 더 풍성해지는 그런 거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박사님께서 얘기한 그 북한의 과연 이제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공동의 적을 창출하는 거. 그러니까 박사님 주장이 이제 리비아에서는 영국이라는 크레더블 개런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테러리즘을 막기 위해서 워원 테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리비아의 어떤 그 도움이 필요했다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공동의 적을 이제 창출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양국 사이에서 이제 디스트러스를 이제 뮤추얼 디스트러스를 줄일 수가 있다고 하는데 한국 북한 맥락에서는 과연 이제 그게 어떤 맥락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2000년대 2007년도인가 김계관이 키신저를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한 그런 걸 제가 이제 그 언론에서 본 적이 있는데 미국이 지금 북한의 지금 전략적 가치를 너무 지금 잘 모르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활용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뭐그 김계관의 레토릭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만약에 이제 그게 뭐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신들 그 전략적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미중 패권 경쟁에서 북한이 갖고 있는 그런 전략적 가치도 무시하지 말라라고 김계관이 이제 키신저한테 이제 그렇게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과 만약에 연계해서 만약에 저는 뭐그잘 모르겠지만은 이 비핵화 문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뭐 하나의 뭐그 그런 논문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이 소개를 한번 해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섯 번째로는 그 논문에서 이제 리비아와 이 북한을 지금 서로 다른 독립적인 케이스로 이제 간주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트럼프 때, 이 리비아 해법이라고 하면 이제 북한이 이제 아주 경기를 늙을 정도로 싫어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 북한 입장에서는 리비아의 경우를 보고, 그러니까 지금 리비아 해법, 그러니까 리비아 해법이라고 하면은 이제 선핵 폐기를 하고 그다음에 후 보상을 받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리비아의 그 경험이 오히려 북한에게는 이 핵을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예를 들어서 이거 이 콩이 이그 히스토리컬 언어 그러니까 역사적 유추 뭐 비유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리비아에서 일어난 일들이 본인이 이제 향후 이제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가장 큰어그 크리티컬한 어떤 그런 그 과거 선례가 될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작용하는 건지 그 그러니까 단순히 크레더블 개런터가 있고 없고 그리고 이제 커먼 에너미를 창출하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지금 비교하는 그 리비아 케이스가 오히려 북한을 막지 북한의 핵을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조금 한번 생각을 조금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향후 연구로는 박사님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미있는 연구들을 할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지금 이제 그 현재는 지금 국가 수준의 지금 분석 단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그 개인 수준의 분석 단위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트럼프와 이제 뭐 바이든과의 뭐그 북한도 뭐 김정일과 뭐 현재 김정은 이 리더십이 바뀌면서 이게 말씀하시는 그 미국의 카운터 프로리퍼레이션 에포트가 어떤 식으로 다르게 작용될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도 한번 발전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요즘 그 국제 정치에 이게 사이컬러지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아무리 이제 핵심인 것 같은데요. 크레더블 개런터가 크레더블하게 해지려면은 이 어떤 양측에서 그걸 믿어야 되는 건데 그 믿을 수 있는 그 메커니즘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이제 그 윌링니스가 있다고 하셨는데 뭐그 경제적인 이익도 있었고 단순히 그거를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은 그걸 좀더더그양 국가 사이의 그 디스트러스트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 심리적인 그런 메커니즘이나 아까 그 말씀드렸던 국내 정치적인 메커니즘이나 아니면 국제 정치적인 어떤 메커니즘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게 포인트를 좀 달리 두면서 이렇게 연구를 끌고 가시면은 새로운 그 리서치 아젠다가 이제 몇 개씩 생기면서 좀더 훨씬 더그 향후 이제 더 훨씬 프로덕티브하게 그 연구를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논문 읽느라 되게 재밌었고요. 저도 많이 공부가 된 논문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그 논문에 대해서 연구에 대해서 또 코멘트거나 제안하실 그 선생님도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은 저기 그저 백성우 박사님께서 그 코멘트에 대해서 약간 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교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코멘트 주셔서 제가 앞으로 이 논문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주셔가지고 교수님 말씀해주신 것만 반영해도 정말 더 훌륭한 논문이 될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뭐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저 코멘트에 대해서는 뭐 네, 뭐 이견 없이 제가 다 논문에 최대한 앞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 정책적 합의 부분에서 이제 북한의 경우에 과연 누가 크레더블 개런터가 될수 있느냐. 예, 제가 제 학위 논문에 이제 컨클루전 부분에 썼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제 일본이 좀 크레더블 개런터로서 역할을 할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이제 프로 US한 개런터가 훨씬 더 이제 개런터로서 역할이 할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일본이 중국보다 훨씬 이제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런 이제 일본을 통한 어떤 미국의 인듀스먼트에 대한 보상이나 약속 같은 것들이 이제 중국을 통했을 때보다 북한이 받아들이기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이고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제 일본을 한번 떠올려 봤었고요. 그 이제 리비아 사례가 북한에게 주는 영향력도 있지 않느냐.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제 리비아가 이제 그렇게 카다피 레짐이 붕괴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북한이 이제 리비아식의 해법을 절대 따르지 않겠다라는 확고한 정책을 아마 세운 것 같이 이제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이제 제가 분석을 한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제 제2차
북핵 위기와 이제 9.19 협정 당시에서는 사실 그 시기상 아직 그 리비아가 그 붕괴 사드피 레짐이 붕괴하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협상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고 이제 미국과 영국이 굉장히 많은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인 어떤 지원을 약속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제 2차 저희가 북핵 위기 제가 분석한 그 사례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영향은 줬을 수 있겠지만 부정적인 영향은 이 당시에는 전 없었지 않았나. 그 이후에 이제 카다피 레짐이 붕괴한 다음에는 지금까지는 물론 굉장히 그 리비아식 해법이라는 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정도로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만 요 사례에 있어서는 아직은 그 긍정적인 오히려 영향을 줄수 있었던 사례이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뭐 코멘트나 뭐 제안하실 분 계실까요? 혹시 그러면 그 박사 논문 쓰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나 이 논문 박사 논문 쓰시면서 뭐 힘들었던 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짧게 뭐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 역시 이제 안세기 박사님과 마찬가지로 이제 자료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게 이제 일단 북한, 리비아 모두 뭐 자료가 제대로 공개가 되는 국가가 아닐 뿐더러 이제 핵 문제라는 굉장히 민감한 이슈를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미국에서도 또 영국에서도 제가 이제 좀 자료를 제가 원하는 주장을 이렇게 딱 직접적으로 이게 할 만한 자료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제 최대한 어떤 간접적인 증거들 위주로 이거를 뒷받침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제일 어려웠고 저 개인적으로도 좀 가장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코멘트 없으시면은 시간 우리가 시간 그 때문에 다음 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송경호 박사님께서 주제가 그 제목이 바뀌셨죠, 그죠? 네, 제목이 이 역사적 기본 개념으로서 민권 개념과 연구를 위한 소고 맞죠? 예, 그에 대해서 발표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발표하시기 직전에 한 2, 3분 정도 본인의 하고 있는 작업이라든지, 뭐, 그 소속이란 그런 부분에서 짧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장기영 선생님 소개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하게 될 송경호입니다. 일단 화면 공유부터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시스템을 처음 쓰는 관계로 이 접속과 기타 등등의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이 화면을 켜고 참여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적응해 갈 만한데 제가 마지막 차례여가지고 좀 아쉬운 생각입니다. 앞서 선생님들 발표도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는데 제가 워낙 잘 모르는 분야라서 선뜻 이렇게 질문을 했다가 저의 무지함이 드러날까 봐 이렇게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게 될 제목이 뭐 제목부터 굉장히 낯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이거를 국제정치학에서 발표한다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주제이긴 했었습니다만은 민권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만들어졌을까? 이게 제가 이제 궁금함이 생겨서 그걸 탐구하는 과정이 있고 그것들을 그냥 뭐 날것 그대로 일단 아직까지 페이퍼 형태로 완성이 된건 아닌데 제가 이것저것 자료를 조사하면서 생각했던 아이디어들을 그냥 모아가지고 발표하게 됐습니다. 다른 선생님들 발표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뭐 학위 논문이나 아니면 주로 연구하시는 메인 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제 너무 구체적으로 제가 요즘 관심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가지고 온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저는 2020년 작년에 박사를 받았고요.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으로 있습니다. 송경호라고 합니다. 아까 소개하라고 하셔가지고 부랴부랴 저희 앞에 페이지를 하나 추가를 했는데 제가 사실 이 대학원 박사 과정을 굉장히 오래 했고 하는 와중에 군대를 갔다 와서요. 2007년도에 일단 석사를 받았는데 그때가 이제 인권의 보편성과 인도주의적 개입 이 문제로 제가 논문을 썼습니다. 제가 기존에 원래 관심 갖고 있던 분야 자체가 인권이고 그 인권 때문에 제가 법학을 전공해야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법 이런 것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정치학 분과 내에서 사실 이 인권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고 인권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개념이고 그런 의미에서 정치학에서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대학원에 진학해서 굉장히 그뭐 국제 정의론이라든가 아니면 국제 정치 사상에 가까운
그러한 맥락에서 이제 인권을 연구했었었는데요. 한참 그렇게 연구를 하다가 점차 관심사가 이제 그럼 우리 동아시아는 도대체 인권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나마 최근에 연구되고 있었던 뭐 소셜라이제이션 띠오리 같은 것들이 저한테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아서 그냥 이 외부적으로 먼저 국제적인 인권 규범이 만들어지고 그걸 국가들이 단순히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 아니지 않을까? 뭔가 이 인권이라는 가치를 이해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들어갔다가 어쩌다 보니 이 완전 사상 논문처럼 됐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박사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박사학위 논문은 19세기 동아시아에서 인권이라는 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 뭐 요거를 가토 히로유키라는 그 당시의 사상가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 제목만 보면 너무 제가 완전 사상하는 사람 같지만 실제 사상한 사람 맞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권이라는 맥락 안에서 국제법도 하고 뭐 국제 정치도 하고 이런 저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개념사적인 연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애초에 이런 Human Rights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개념이 어떻게 우리가 인권 내지는 천부 인권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그 만든 단어 안에는 우리의 어떤 생각이 담겨 있는 건 아닐까? 그 당시에 그 단어를 만들었던 사람들의 생각이 담겨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의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같은 맥락에서 작년에 제가 굉장히 영광스럽게도 국제정치 논총에 같이 공부하는 김현 박사님과 함께 Security라는 게 어떻게 안보라는 한자어죠? 이 안보라는 표현으로 굳어지게 됐을까? 이거를 이제 개념사 방법론을 써서 하나 퍼블리시한 게 있습니다. 네.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키워드를 굳이 나누자면 저는 이제 뭐 인권이나 권리 이런 것들 연구한 사람이고요. 이제 국제법, 국제정치 사상, 국제정의론 이런 쪽에 관심이 있고 최근에는 19세기 동아시아 개념사 시성사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 관련된 쪽에도 관심이 있고 실제로 그와 관련된 북한 관련된 페이퍼들도 쓴 바가 있어서요. 계속해서 국제정치학회 그런 쪽으로 기여를 할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가르침, 지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제 논문 쓴거 홍보하려고 제가 넣어놨는데요. 뭐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고 이 논문이 그냥 보시면은 막 한자도 많고 되게 복잡하고 재미없어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국제정치 연구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안보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덕후스럽게 이렇게 파본 연구라서 보시면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안보 가지고 지금 많은 개념적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단어 안에도 어느 정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릴 논문의 주제는 그 안보를 제가 연구했던 것처럼 민권이라는 걸 연구하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합니다. Human Rights이라는 표현이 인권이 되는 과정을 제가 관심을 가진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과정이라는 걸 이렇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Human Rights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고 거기에 적합한 번역어를 만들어내고 그 번역어, 여러 번역어들 중에서 특정한 것이 통용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게 통용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나름의 이해를 만들어 나가는 인권이라고 쓰고도 다르게 이해하게 되는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고 이걸 사상 연구하는 사람들이 흔히 뭐 수용과 변용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고 제가 이제 휴먼 라이트에서 인권으로 이어지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19세기의 Right of Man이라든가 The Hua Omnum 같은 그런 서구적 개념들이 어떻게 이제 동아시아에서 인권이라는 표현으로 굳어지는가를 연구하다 보니까 당연히 인접 개념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뭐 주권도 있고 권리도 있고 공권, 사권, 참정권, 투표권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거의 모든 권리 관련된 용어들이 나오고요. 그중에 하나 눈에 띈게 이제 민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걸 해야지라고 벼르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이걸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민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굉장히 신기한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이건 제가 논문에 포함시키지 않은 표이긴 합니다만은 비카인즈에서 검색을 해보면 민권이란 말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설명하지 않고 일단 뭐 흑인 민권 운동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민권 협회도 있고 그런데 그 보시면 아시겠다시피 여기 뭐 시빌도 있고 휴먼 라이트도 있고 뭐 다른 마틴 루터킹도 등장하고 여러 가지 개념들이 등장하고 실제 90년대 이후만 해도 비카인즈에서 1900여 건 이상의 민권 관련 기사들이 나오고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1920년 이후로 검색하면 만여 건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민권 우리의 일상어라고 할수 있는데 여전히 민권을 정의하는 방식이라는 게 고정적이지 않다. 이거 자체가 저는 약간 흥미로웠습니다. 왜 이렇게 민권이 다양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을까?
들여다보면 민권이라는 게한 세네 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데요. 좁게 생각하면 하나는 civil rights, 그 시민적 권리라고 할수 있죠. 우리가 흔히 자유권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것과 보통 대비되는 것으로 이야기되는 정치적 권리, 그러니까 political rights에 대한 지칭으로도 민권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정권 그 자체의 의미로 민권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일반적으로 이 모두를 아우르는 형태로는 국민의 권리라든가 인민의 권리의 약자로서 민권이라는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뭐요 정도만 해도 그래도 뭐 납득 가능하다. 뭐 민권이 좀 포괄적이긴 하지만 civil and political rights 하고 그다음에 뭐 구체적인 참정권 같은 거 포함하지만 어쨌거나 뭐 얼추 의미를 구체적 의미를 가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민권주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민권주의라는 표현 같은 것들이 민주주의를 지칭하는 경우로 쓰이기도 하고 인민주권을 지칭하는 경우로 쓰이기도 하는 등 민권이라는 게 어떤 고정적 의미를 가진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진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사실 우리가 어떻게 명확하게 의미를 정의하지 않고도 민권이란 말 쓰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역사적 기본 개념으로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역사적 기본 개념이 기본적으로 그 개념사의 연구 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이 저는 이제 개념사 연구에서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여기 왜 도발적인지를 약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큐리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서구적 개념이 있고 그 시큐리티가 어떻게 안보의 형태로 됐는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번역사 내지는 개념사의 맥락에서 연구가 되어 왔고 저도 그렇게 해왔었는데 민권이라는 개념은 정확하게 어떤 특정한 서구적 개념을 지칭하거나 그거에 대한 고정적 번역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민권 그 자체가 하나의 어떤 탐구 대상이 될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기표라는 점에서 이제 흥미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처럼 민권이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은 민권에서 말하는 그 민이라는 것이 인간일 수도 있고 뭐 신민일 수도 있고 인민일 수도 있고 뭐 시민, 국민, 국민 뭐 뭐로 이해되느냐에 따라 사실 그들이 가지는 권리로서 민권의 내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흥미로워서 민권을 탐구하고자 생각했고 이제 시작하고 나서 생각한 건데 이 굉장히 무리한 과제가 아니었나라고 스스로 생각한 이유가 이 동아시아 3국에서 민권을 워낙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다가 역사도 굉장히 깊습니다. 이제 그래서 범위를 아주 좁혀서 19세기 일본만 살펴봤는데 일본만 해도 이 근대 디지털 라이브러리,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 있는 그 디지털 라이브러리 기준으로 1874년도부터 이미 민권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과 관련된 발간물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일단, 그양 자체에 부담을 느꼈고요. 그것들을 전체 크롤링을 해가지고,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 라이브러리 뿐만 아니라, 이제 고베대학 부속도서관에, 그 메이지 시대의 일본 신문,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죠. 20세기 주로. 예. 19세기, 20세기 초에 그런 신문들 기사 문고를 뒤져서 전체 크롤링을 해서 민권에 대한 빈도 검색, 그냥 단순 빈도긴 합니다만은 해보니까 일본 내에서도 민권이라는 게한 다섯 번 정도 크게 등장하는 유행 시기가 있었고 저희가 아까 전에 디지털 라이브러리에서 봤던 것처럼 70년대에 등장해서 그 이후에 이제 몇 번에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 하는 시기가 있는데 이렇게 다섯 번 정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긴 했는데 사실 민권이라고 검색하면은 이 민권만 걸리는 게 아니라 무슨 뭐 신민 권리라든가 인민 권리라든가 뭐 국민 권리 이런 것도 다 공통돼서 공통되게 검색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당시에 주로 많이 쓰였었던 자유 민권이라든가 민권 자유와 같은 표현에 중심해서 다시 검색을 해보면 이 유행이라는 게 1차 유행 70년대 1차 유행이 있고 그 이후에 뭐 3, 4, 5차까지 가는 거고 앞서 결과에서 나왔던 2차 유행이라는 건 사실 자유민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 민권의 유행은 아니었던 거구나. 다른 어떤 무언가의 민권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다른 무언가의 유행이었구나 하는 것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체 그림의 내러티브를 다 설명하는 것은 이 지금 현재 작은 페이퍼에서는 무리라고 생각해서 제가 초점을 맞춘 건 요 단계입니다. 1, 2단계고 처음에 민권이 등장해서 그 다음에 사용되지 않게 되는 이 맥락이 도대체 뭘까? 왜이 민권이라는 말이 이미 70년대 초에 등장했는데 그 이후에 사용이 안 되다가 왜 나중에 가서 다시 부활했을까? 뭐 이런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이 앞부분, 그러니까 19세기까지만 초점을 맞춰서 이제 질적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 처음에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개념사, 관념사라고 그들은 부르는데, 대만의 징컨타오 류칭펑 선생님들이 이 연구들을 많이 하셨고, 그 중에서 민권이라는 표현은 만국공법에서 인민권리라고 나오는데, 그거의 축약이다. 이렇게 말씀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스타팅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만국공법이 1864년도에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역사 오래됐구나. 일본에서는 70년대부터 확인되지만, 사실 이미 60년대부터도 이런 표현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해서 제가 들여다보니까, 사실 원문을 다 뒤져봤는데, 여기서 인민권리라는 거는 사실 민권의 축약으로 사용된 적이 없고, 또 인민권리의 의미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인민의 권리나 국민의 권리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확하게 영어 대형 표현으로는 extent of the judicial power of foreigners residing within the territory 이 영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일종의 관할권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잘 해석해 보면 이건 결국에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민권 개념도 아니었던 거고 여기서 인민권리라는 건 오히려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들을 지칭하는 것이어서 어쩌면 인권에 가까운 표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민권이라는 표현이 74년 이전에 안 쓰였는가를 막 뒤져보다 보니까 민권이라는 표현 자체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그와 비슷한 개념들을 사용한 사례들은 있었고요. 그래서 1867년도에 니시야마네나 1868년도에 쓰다마미치나 이런 곳에서 제가 뭐 원유의 권이라든가 생내 권이라든가 이런 인권적 표현이나 아니면 뭐 주민의 권 이건 좀더 민권에 가깝게 느껴지죠. 주민의 권이라든가 국민의 권 이런 정도의 표현들을 차단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민권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쓴 것은 쓰다마미치라고 할수 있는데 쓰다마미치의 책에서 제가 68년도에 민권이라는 용어를 차단했는데 다만 이 민권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러한 민권이 아니었던 겁니다. 굉장히 인권적인 의미로 사용됐었던 거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권리, 인민의 권리라는 의미에서의 민권이 이제 시작되는 건 확실히 70년대부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스크리 린쇼가 프랑스 법률을 번역했었는데 그 당시에 드후아 시빌이나 이런 표현들을 이제 민법으로도 번역하고 민권으로도 번역했는데 그것은 뭐 당연히 유럽 어인 드후아가 흔히 말하는 그 법으로서의 의미와 권리로서의 의미를 함께 가지는 그런 용어. 로 간주될 수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거긴 합니다. 어쨌거나 민권이라는 의미가 시민적 권리, civil rights의 번역어로 등장했었던 것이고 이에 따른 용례들이 저희가 처음 확인했었던 1874년도 그런 사례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된 내용들은 대체로는 자유권,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시민적 권리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좁은 의미에서 민권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던 것이죠. 근데 그러나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70년대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자유민권 운동인데, 일본 사회에서. 굉장히 소셜 무브먼트인데, 그 당시에 사용되던 민권이라는 표현은, 혹은 자유민권 운동에서 말하는 어떤 권리에 대한 주장이라는 거는, 단순히 드호와 시빌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권리, 참정권,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민권이라는 말이 70년대만, 1870년대에도 여전히 일본에서는, 학계에서는 시민적 권리의 의미로 일부 쓰였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뭐 인권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이제 정치적 권리의 의미, 참정권의 의미로 쓰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미 초기부터 그런 다의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보통 이 개념사에서 그렇게 다의성을 가지고 시작된 개념들이 어느 정도는 사회적으로 수렴해 나가거든요. 한 가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저희가 안보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제 왜 민권은 그렇게 되지 못했을까가? 사실 1880년대 이후의 스토리의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 1880년대까지도 민권이라는 것이 일종의 그 자유민권 운동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 인권적 측면, human rights로 측면 내가 국적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가지는 권리들의 의미도 있고 뭐 참정권의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civil rights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민권이 굉장히 많이 논의됐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80년대 뭐 민권 국권 논쟁처럼 1882년도에 이토 히로부미가 민권으로 황실의 존엄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서 이런 의견서를 냅니다. 더 이상 민권 떠들지 마라. 민권 운동가들에게 민권을 더 이상 깃발로 들고 정부에 대항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의견서를 내는데 거의 이걸 기점으로 사실 민권이라는 걸 표제어로 하는 출판물들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결국에는
민권운동이 있었고, 아니, 그 민권이란 말이 처음에 민법전의 번역으로 등장했었고, 그리고는 민권운동이라는 걸 만들어냈지만, 그게 정부에 의해서 결국에는 탄압당하게 되고, 그 이후에 정부 내에서 그 일본국 헌법, 그 당시 제국헌법이죠. 제국헌법에 들어갔던 것은 이제 민권이 아니라 신민의 권리 형태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됨으로써 사실 민권이라는 거를 갖다가 도대체 뭐냐, 그 내부적 속성이 무엇이냐, 정확하게 어떤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논쟁이 막 이루어지고 있고 뭔가 그 발전이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외부적으로 국가의 주권이 개입하게 되면서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서 민으로서 너네 권리를 가지는 게 아니라 천황의 신민으로서 권리를 가지는 것뿐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민권 담론 자체가 아예 사장되어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그 이후에 제가 그냥 2차 유행이라고, 2차 유행인가라고 했었던 그 파트에서 나왔던 민권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혹은 3, 4, 5차에 나오는 민권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고 하면, 제가 전체 텍스트를 다본건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무슨 신일본사라든가 메이지 역사 같은 책에서, 그러니까 1880년대 이전에 있었던 그런 민권 운동을 지칭하면서 민권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고, 그 얘기인즉슨 이 민권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 어떤 사회 내에서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방식으로 개념적으로 발전해 온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자유민권 운동을 지칭하는 그 특정한 그 당시에 얘기됐었던 특정한 권리 담론을 지칭하는 용어로 굉장히 의미가 축소된 채로 그냥 박제되어 버린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쩌면은 민권을 여전히 1870년대 방식으로 1880년대 방식으로 개념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 정도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결론을 대신해서 제가 보론을 하나 추가를 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 18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80년대 말 이후로 사실 일본에서는 민권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재밌게도 동시대에 중국과 한국에서는 민권이란 말이 굉장히 또 등장하게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민권이 이제 뭐 78년에 책에도 나오고 81년에 책에도 나오는데 이럴 때는 인민의 권리라는 의미로 사용됐었고 특히 제일 유명한 거는 9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량지차오가 량계초가 민권을 다시 호출하면서 민권이 이제 계속해서 중국 내에서도 사용되는 언어가 되게 되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1884년도 한성순보에 미국 독립운동 소개하면서 이제 민권이 나오는데 여기서 민권이라는 건또 재밌게도 그 영주지민 그러니까 영국 왕의 민이 되지 않더라도 가질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unalienable rights 불가분의 권리 인권과 같은 의미로 민권이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권의 다의성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죠. 1890년대 이후 일본에서 명맥이 끊어졌던 민권이 어떤 특정한 서구적 개념의 대응어나 번역어로 이렇게 고정적 의미를 가진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기에 중국과 한국에서 다시 호명됐고 또 서로 다른 의미로 그 민권이라는 말을 썼다. 이 현상 자체가 저는 19세기 동아시아의 어떤 권리 수용 양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흥미로운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맥락에서 약간의 재언입니다만은 민권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고 또 나아가서 동아시아의 맥락에서 우리가 어떤 민권론이나 민권 운동을 비교하는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었는데 여전히 너무 우리가 이게 민권을 고정적인 개념으로 보고 뭐 그의 민권과 누구의 민권관이라든가 아니면 뭐 한국에서의 민권론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 사실 민권이란 건 그거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혼란스러운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기표인데 거기서 너무 우리가 공통점이나 보편성의 맥락을 찾으려고 하지 말자 뭐 이런 정도의 제안인 상황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예, 뭐, 그 동아시아 또는 일본 맥락에서 어떤 동아시아 맥락에서 인권 개념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다르게 쓰였는지, 예, 그걸 뭐, 되게 크롤링도 하셨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분석도 하셨습니다. 제가 흥미있게 들었고요. 이 발표에 대해서 서강대 이원미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 맡은 이현미입니다. 송경호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학회 신진학자 세미나 덕분에 장기영 박사님 오랜만에 얼굴 뵈어서 좋고요. 안승기 백선우 박사님 좋은 발표와 또 김혜경 교수님 토론도 잘 들었습니다. 송경호 박사님 작업은 그러니까 18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그 일본의 민권 개념사라고 이렇게 요약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이 당시에 크게 이제 세 가지 의미론적인 층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넓은 의미에서 어떤 자국민의 실정권에 대비되는 자연권에 기초한 인권, 굉장히 좀 해방적인 함의를 갖고 있고 평등권에 대한 어떤 시사점을 갖고 있는 인권이라는 어떤 의미. 두 번째는 그것보다는 좀 좁은 의미에서 주민이 국가에 대해 가진 어떤 실정권,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를 가지는 실정권이라는 의미가 있고, 이제 가장 좁은 의미에서는 특정한 어떤 논쟁의 맥락에서 정치적 권리 내지 참정권 이렇게 사용이 됐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1860년대에는 이 산발적으로 소개되는 번역의 초기 국면에서 이세 가지 의미가 모두 엿보인다는 것을 지적을 해주셨고요. 1870년대에 이제 이게 자유민권운동 같은 사회운동이나 민선의원 건립을 둘러싼 어떤 정치운동, 정치적 논쟁하고 결합하면서 그 드로이트 시빌의 번역으로서 저는 프랑스어를 예, 전 독일어 전공이었어가지고, 예, 저의 발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어쨌거나 이 어떤 이 프랑스 법제, 사회에서 연원하는 어떤 이 드로이트 시빌의 번역어로서 민권이라는 것이 두 번째 의미론적인 층위인 시민권으로 상당히 많이 이제, 축소되고 구체화되면서, 과연 그런 민권, 시민권의 주체가 누구고, 또 그걸 어떻게 하면 이제 메이지 일본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역사, 사회적인 맥락에서 실현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논쟁이 벌어진 형국인데, 이게 70년대, 80년대가 되면서는 이 국가의 어떤 사회 세력에 대한 탄압, 그러면서 이제 민권 개념이 보수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 국권 대 민권의 논쟁에서 이제 민권이 국권의 하위 개념이거나 아니면 국권 개념으로 좀 흡수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준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1889년에 그 대일본 제국 헌법에서 민권이라는 것은 더 이상 그 인민적인 함의라든가 시민적인 함의 보다는 신민이라는 그 명확하게 굉장히 위계적인 어떤 주체라기보다는 좀 대상의 어떤 권리 의무로 귀결이 되고, 또한 여기에 이제 법률과 명령이 정하는 바라고 해서 굉장히 시민권적인 함의를 가지고 가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그 해방적인 함의는 굉장히 사라지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왜소화되었다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개념사 사례 연구로서 되게 중요한 대목은 이세 가지 의미론적인 층위들이 그 메이지 초기 일본에서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결합하는가, 그 인과관계가 무엇인가, 이런 이 부분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그 송경호 박사님이 그 13페이지에서 지적하신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뭐냐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실정권의 뉘앙스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권리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자연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제 근데 이게 어떤 뜻으로 이 문장을 쓰셨는지 조금 더 이제 되게 추가적인 어떤 설명이나 논증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조금 바람이 독자로서 들었습니다. 그 논문에서도 인용을 하고 있는 그 이해한 권철 선생 그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서양에서 이 드로이트이라는 것이 법으로도 권리로도 번역이 되고, 그래서 드로이트 시빌이라는 게 시민의 법적 권리라는 거, 그리고 이 법을 넓게 해석하냐 좁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법이 자연법이 아닌 실정법으로 국한이 될 때, 그러니까 민권이 인권과 이제 구별이 되고 시민권과 인권이 구별이 될 텐데요. 근데 이제 메이지 일본에서는 시민적인 권리를 소구할 수 있는 실정법이 없는 상황이고, 나아가서 이런 법의 지배라는 어떤 되게 근대적인 어떤 이념, 꼭 근대적인 것은 아닌데, 뭐 아무튼 이 법의 지배에 전제가 되는 지금 대체적인 입법기관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권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시민권에 대한 요구 자체도 사실 굉장히 이렇게 해방적이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해방적이지만 사실은 되게 근거가 부족한, 소구하기 어려운 그런 권리라는 것인데, 그 저는 아마 송경호 박사님이 뭐 이미 되게 잘 알고 계시고 아마 참조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히구치 요이치의 그 한단어 사전 인권에서 그 인권 개념의 본질을 권력의 자의적 지배에 대한 대항에
에서 찾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두 가지 계보를 구성하잖아요. 첫 번째가 중세에서부터 면면이 이어진 법의 지배라는 전통. 그래서 임금도, 그러니까 왕도, 신하도 다 법 아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는 식의 그런 얘기들. 그리고 이게 이제 1689년에 그 영국혁명 의회파 사람들이 마그나카르타의 권위를 원용한 것에서 역사적 사례를 찾을 수가 있고. 근데 이런 어떤 법의 지배관념이라는 것은 이제 봉건제, 그 사회의 신분제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국왕이라도 권력을 독점할 수 없는 신분제 구조였기 때문에 국왕도 신과 법 아래에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 영국의 명예혁명이나 1689년의 권리장전은 사실은 그 귀족 및 서민의 옛날로부터의 권리와 자유를 확인하는 형식이고, 중세 전통을 계승하면서 근대를 열었다. 이제 이것이 인권의 한 이제 측면이고, 그 법의 지배라는 측면이고. 근데 그거에 반해서 그로부터 100년 뒤에 그 1789년 프랑스에서 인권선언은 이게 신분제 사회의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중세적인 특권에서는 소외되었던 제3신분이 국민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신분에서 해방된 인간 일반이 이제 끄집어내시고 그런 개인을 주체로 한 인권 논리가 처음이 성립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히우치 요이치가 지적했던 그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과 1789년 프랑스 혁명의 인간과 시민의 제권리 선언과 1889년 그 대일본 제국 헌법의 어떤 동시성과 현지성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1889년 일본에서의 그 민권 개념의 왜소화를 어떻게 이제 평가하거나 해석할 수 있을까? 송경호 선생님하고 제가 이제 다른 이제 연구자들이랑 같이 이번 방학 때그 굉장히 고생스럽게 함께 번역 작업을 한그 더글라스 하울랜드의 그 Translating the West에서도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도 굉장히 신분사회의 어떤 그 유산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라는 것은 되게 분명한데요. 그리고 오늘 이제 발표문 13페이지에서 송경호 박사님도 그 1874년 민선 의원 설립 건백서에서 사실은 여기서 어떤 이 권리의 주체인 인민들은 사족, 상류, 부르주아의 국한이 돼 있었다. 그렇지만 자유민권 운동이 진행되면서는 여러 가지 그 헌법 초안들 중에는 더 아래 쪽으로부터의 호농이나 농민 같은 꼭 시민권에 국한되지 않는 좀 해방된 인권 에 대한 주장들도 눈에 띈다라고 이제 논문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너무 큰 질문이긴 한데 그냥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19세기 말의 일본 헌법이 중세적인 것이냐? 근대적인 것이냐? 그렇지가 않고 이게 다 섞여 있고, 그래서 되게 비동시적인 것들이 이렇게 동시적으로 소개되고 채택되는 상황이 굉장히 아시아 근대적인 것이고, 이런 종류의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영미에서의, 구미에서의 그 어떤, 자의적인 권력의 지배에 대한 어떤 대항으로서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의 그두 가지 계보를 좀 활용해서 이 논문을 조금 더 정리한다면 읽는 사람들이 좀더 명확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고, 그게 이제 박사님께서 그 13페이지에 쓰셨던 그 어떤 문장과 혹시 연관되지 않는가라는 것이 이제 저의 첫 번째 논점이고요. 두 번째는 그 결론 부분에서 되게 이 논문을 제가 그렇게 읽어서 그런지 이 논문에는 되게 이렇게 흥미롭고 중요한 주장들이 약간 숨겨져 있다는 느낌이 조금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결론 부분에서 이제 기존의 민권 개념이 그 기존의 그 한국이나 아니면 일본의 그 동아시아의 그 민권 개념들이 그 일정하게 연구가 되어 왔는데, 굉장히 민권이라는 것을 어떤 국가에 대비되는 어떤 민이라는 어떤 집합적인 어떤 주체를 상정하는 집합적 개념으로 간주되면서 개인의 자유와 대비되어
왔는데 송영호 박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인권 개념은 사실은 개념 성립 초기부터 개인적인 권리라는 점이 인식되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셨고 논문에서도 이제 그것을 개념사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근데 그 루스도 이래로 이제 주권자 전체가 이제 people, 인민이라면 이 시민이라는 개념이 구체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어떤 개개인들을 가리켰고 이게 이 법적 소구 가능성이라는 걸 상당히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면에서 저도 송경호 박사님 이 지적이 매우 적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민이라는 것은 자국민이라는 점에서는 단일한 외피를 입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그 사회 계층을 포괄한다고 볼때 그것이 중세적인 신분이든 아니면 근대적인 계급이든 어떤 인민 내부에 그민 내부의 어떤 사회적인 분화가 내장되어 있다 이런 어떤 문제의식이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엿보이는데 이게 그러면 어디로 이어지는 것인지 그러니까 어떤 마르크스주의적인 그러면 문제의식으로 이어지는 것인지. 근데 마르크스주의적인 계보에서는 인권이라든가 아니면 민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인 수사잖아요. 그러면서 개념사보다는 사실은 어떤 사회사로 아예 그 사실은 연구 어프로치도 달라져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그 개념사하고 좀더 친연성을 가지는 것은 민주주의가 표방하는 어떤 이런 추상적인 민에서 민의 특정한 부분이 소외되는 문제. 그것이 이제 국내 사회적으로 뭐 빈민이든, 계급적으로, 아니면 그것이 뭐 식민지, 이렇게 국외적으로 이제 식민지의 어떤 인민이든 간에, 이제 그러한 어떤 이 몫이 없는 자들의 정치적 주체화에 어떻게 보편 언어가 전략적인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자크 랑시에르 논의들이 저는 도움이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하는 생각은 그 개념사가 그 진짜 노동 집약적인 수지 안 맞는 이제 방법론인데 근데 이게 국문학이나 역사학교와는 좀 차별화되는 어떤 이 정치학 분야에서의 개념사는 아마도 더 많은 정치 철학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왜그 랑시에르의 불화 그 번역본의 역자인 그 진태원 선생님 해재를 보면 그 헌법 전문의 헌법 전문이 가진 그 전복적 가능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헌법 조항에 그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전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프랑스 혁명이 혁명 이후에 이제 혁명을 배반한다고 얘기됐던 어떤 여러 가지 인간 해방의 기획들이 어떻게 나중에 뭐 식민지라든가 뭐 다른 사람들에서 다시 발견되고 다시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이거에 어떻게 조금 잘 접합시켜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야만 이 1889년 이 일본에서의 민권 개념의 이 왜소화가 개념사가 아닌 방법으로도 이미 많이 이렇게 재현되었던 그 제국 일본이 가는 길 있잖아요. 그거에서부터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그거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1860년대에서 80년대에 일본 민권 개념의 어떤 다층적인 어떤 의미에 내장되어 있었던 어떤 가능성은 일본에서 그대로 완전히 사라져 버렸는가. 그러면서 이제 6페이지의 그림 3에 대한 이제 설명이 저는 궁금했던 것인데요. 이게 이제 1889년 정도에 사용 빈도가 탁 치솟았다가 1913년이나 1919년 등에 다시 치솟는 모습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가설이나 전망을 가지고 계신가라는 것이 저의 질문이었는데 선생님이 이미 이제 발표해서 그 대답을 해주셨죠. 이거는 자유민권 운동이 굉장히 화석화되는 방식으로 이제 하나의 되게 고정된 어떤 담론소로 의미소로 출연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이제 이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이세 개의 표가 나오기까지 진짜 선생님의 노고에 제가 경의를 표합니다. 정말 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국민권이나 시민권이나 시민권리나 인민권리 등의 복합어들은 이제 걸러내야 되는 단어가 아니라 사실은 개념군으로 함께 분석해야 될 대상이 아닐까 싶긴 해요. 더불어서 이러한 이제 통계적 빈도 분석이라는 것은 어떤 민권이라는 단일 개념이 아니라 대안 개념이나 경합 개념들 있잖아요. 민권의 경우, 국권이라든가 인적 개념들하고 같이 제시될 때좀 시사점이 더 크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도 제 생각에는 혹시 보셨을 것 같은데 그 허수 선생님이 그 역사 문제 연구에 그 게재한 왜 식민지 시기에 동아일보에서 국민, 인민, 민중, 대중 빈도수 조사 하신 그 논문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런 종류의 이제 빈도수 조사를 이제 우리 앞에 전면적으로 내민 그 진관타워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과연 이런 어떤 이 통계적인 어떤 이런 분석이 질적인 그 분석하고 잘 맞게 결합이 돼 있는지는 또 그건 또 따로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건 조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저 자신 누구보다도 이런 어떤 근대 역사 자료 DB를 가지고 그것도 더더군다나 이제 일본 거를 가지고 이렇게 어떤 유효한 어떤 데이터 마이닝을 설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김현 선생님하고 그 송경호 선생님 콤비가 지금 맨 앞에 있으니까 정치학계에서는 어떤 이제 고민이나 발견들을 하고 계신지 조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토론 이상입니다. 네, 이현미 교수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송경호 박사님 그 코멘트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그 국제 정치학회 발표하는 영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었거든요. 이런 너무 이 저만의 관심사를 가져가서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뭐 다른 선생님들 발표 듣고 공부를 했다는 점도 굉장히 좋았고, 다른 한편으로 제가 그 이현미 선생님의 이 코멘트를 들어서 너무 그 오늘 행복하고 수확이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질문이 진짜 너무 그 좋은 질문들이어서 사실 저는 뭐 하루 종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한된 시간이 있고 다른 분들 괴롭히지 않기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크게 볼수 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 하나의 궤를 가지고 제기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특히 민권이라는 표현 자체를 보는 데 있어서 제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 혹은 제가 괴로워하고 있는 지점들을 이현미 선생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이렇게 의견 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 말씀드리면 민권이라는 표현 자체가 70년대 특히 굉장히 많이 사용됐었는데 그때 민권이라는 게 누군가에게는 정치적 참정권 이었던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인권이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그 Bill of Rights 같은 권리장전 같은 형태의 실정권적인 보장의 의미로서 이해되었던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아예 그 Natural Rights 가까운 자연권에 가까운 형태로 제기되었던 인권에 가까운 의미로 이해되고 또 제기되었던 것이죠. 같은 깃발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서로 각기 다른 지점을 보고 있었다는 점은 저는 정말 그게 사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주저하고 있었던 바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민권이라는 것이 예컨대 뭐 호족의 민권과 뭐 그냥 그 인민의 민권과 뭐 사족의 민권이 다 달랐다라고 이렇게 물적 기반에 바탕해가지고 그들의 민권 이해가 달랐을 뿐이다라고 얘기해버리게 되면은 다른 한편은 전통적으로 이 당시를 연구했었던 소위 말하는 민권운, 자유민권운동을 연구했었던 사람들의 띔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느낌도 있어서 저는 정말 그게 맞는지도 사실 좀 검증을 해보고 싶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제가 봐야 되는 자료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구나. 그래서 제가 검토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넓구나라는 걸 다시 생각했고 그래서 이현미 선생님께서 날카롭게 지적하셨던 것처럼 재밌어 보이는 주장들이 다 숨어 있게 되는 계기가 바로 그런 점인데요. 저의 자신감 부족인데 너무 많은 그 이야기들이 있고 그 혼란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무엇을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라는 거고 그 정리를 시도한 하나의 방식이 제가 이제 이 논문의 서두에서 이 민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사실은 그 민권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나 규정이 달라질 수 있는 거다라고 말했었는데
그 일종의 그 의미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서 약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스스로를 인민이라고 자인하는 사람들은 민권을 인권처럼 이야기하고 스스로를 뭐 예컨대 신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실존권적으로 민권을 이해한다거나 이런 식의 일종의 뭐 연관관계가 명확하게 보인다면야 훨씬 더 제가 말을 하기가 편했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용어적으로 구분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약간 지금 주저함이 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하셨던 것 같은 그런 틀 자체는 굉장히 저는 의미 있고 유효하다고 생각이 들고 과연 그런 틀이 있어야지만 사실은 이게 저희가 특정 사상가의 주장만 보는 게 아니라 신문에 나왔던 표현들이나 이런 것도 같이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틀이 없이는 사실 나열에 불과한 그 노동에 비해서는 산출이 별로 안 좋은 이 정리와 나열. 굉장히 역사적인 형태의 모음집 정도밖에 안 되는 이렇게 다양한 민권 이해가 있었다 뭐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극복하기 위해서 제시해 주셨던 그런 뭐 랑시에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 그런 그 판단의 사전에 네, 그런 구도 같은 것들도 제가 참고를 해서 한번 좀더 이해하기 좋을 뿐만 아니라 뭔가 좀 논문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형태로 재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또 이현민 선생님께 말씀 듣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1860년에서 80년대 그 가능성이 사라졌는가, 민권이.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너무 단편적으로 그 이후에 등장했던 민권, 자유민권이라는 것은 사실은 과거에 대한 그냥 역사적인 서술 과정에서 등장했을 뿐이다라고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왜그 당시에 그 자유민권기에 대한 이야기가 굳이 책에 많이 언급이 됐었을까? 왜 그런 과거를 소환했을까? 이 사람들이. 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직접적으로 그것들을 자기들이 주장할 수 없는 1930년대라는 굉장히 어목한 상황, 30~40년대라는 굉장히 어목한 상황 속에서 과거에 대한 탐구라는 형식을 빌어서 자기네들이 꿈꿨었던 어떠한 그 이렇게 갔었어야 하는 일본. 이라는 것들 이야기했지 않았나라는 추측까지는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것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가 아직 공부를 부족해서 명확하게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칭찬이자 압박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런 식의 연구에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선생님 포함해서 다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뭐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있고, 또 이게 동아시아에서의 개념사 방법이라는 것이 서구의 개념사 방법론과는 또 구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 이것저것을 시도해보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래서 빈도 분석이라는 건 사실 그러한 맥락에서 했던 것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연히 그 다른 대안적인 표현들 혹은 그 당시에 공존했었던 표현들 간의 상관관계 속에서 민권을 들여다봐야지 과연 민권이 정말 얼마나 많이 사용됐었고 어떤 관계 속에 의미망 속에 위치하고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알수 있다는 점은 정말 맞는 말씀이시고요. 제가 이제 다만 역량이 아직은 부족해서 사실 시간이 부족해서 네, 그걸 다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차차 이렇게 하나하나씩 채워나가다 보면 뭔가 좀더큰 그림 속에서 이 전체 구도를 이해하고 왜 제가 궁극적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왜 동아시아에서 우리는 인권이라든가 혹은 이런 권리들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었는가라는 그 퍼즐을 맞춰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에 비해서 제가 이 좋은 토론에 비해서 저의 답변이 이렇게 좀 충분치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다시 만나서 제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그 송경호 박사님 연구에 대해서 제안이나 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지요? 네, 뭐 짧게 데이터 크롤링 하는 과정에서 이 19세기 문서 같은 걸할때 누락된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빈도수를 비교를 하셨지만은 그게 이제 그 잡아내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과거에 19세기가 훨씬 더 누락된 것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려를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고민이 많은 영역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좀 신나하는 주제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단수 빈도 분석이라는 게 사실은 뭐 텍스트 마이닝이라고도 부를 수 없는 굉장히 그냥 수준 낮은 그 패턴 크롤링 결과에 불과하긴 한데, 이게 메이지 시대 문건 같은 경우에는 분석 대상이 되는 텍스트의 질이나 양이나 모두가 다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장 교수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문제가 있고, 또더큰 문제는 문법 구조도 완전 다르고,
뭐 OCR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기도 어렵고 최근에 예컨대 일본어 모듈이나 뭐 중국어 모듈 같은 것들을 적용한다고 해서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문언어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한계로 인해서 사실 빈도 분석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인데 그나마도 이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면 검색 가능한 원 데이터의 양 자체가 그 당시에 이제 막 출판물이 발전하고 막 이런저런 출판물들이 나오던 시기고 또 그중에서 남아있는 것이 있고 또 유실된 것이 있다 보니까 검색 가능한 원 데이터의 양 자체가 사실은 뒤로 갈수록 많아진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던 데이터처럼 민권의 양이 많아지는 게 저는 물론 민권의 사용량이 많아져서라고는 설명드렸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애초에 그 모집단 자체가 그러니까 원천 데이터가 되는 그거 자체가 1860년대, 70년대에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에는 점점점 출판물들이 늘어나니까 양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뭐 이러한 형태의 한계들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사실 모색하고 있고 일본 국립국어연구소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일본 쪽 텍스트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앞서 나가 있는 편인데 거기에서 개발한 여러 프로그램들도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제가 접근을 했습니다만은 이 데이터베이스화라는 게또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뭐 여기서는 요잡지만 하고 저기서는 저신문만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같은 방법론으로 일관되게 전체 데이터들을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수단이 아직까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기초적인 작업으로 이런 것들을 한번 시도를 해본 거고요. 앞으로는 좀더 다른 발전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예정된 시간이 훨씬 지나서 뭐 다른 뭐 질문이 없으시다면은 이 제1회 신진학자 발표 올해 세미나를 여기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논문 발표해주신 세분 박사님, 만석희 박사님, 송경원 박사님, 그다음에 백선호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토론해주신 김매경 교수님, 이현민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이래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게 저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도 발표가 없으시더라도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1회 신진학자 논문 발표 올해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